무슨 생각하냐고요? 너는 그냥 너야. 응?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그냥 나한테 너라고. 이런 나여도 정말로 괜찮아? 당연하지. 그 친구 유진강이 자기 동생인 줄 알더라? 진짜 자기 친동생. 맞아요. 유진강 씨, 자기가 그렇게 애타게도 찾던 친동생, 진짜 여동생. 여기서 끝. 그만하자. 뭘? 헤어지자고? 가라. 우리 12시간 전에 놀이공원 가서 놀았어. 그러고 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. 같이 자고. 나 다쳤다고 너약 사러 나갔어. 그게 겨우 4시간 전이야. 왜? 뭐 너만한 특별한 거 같아? 승아 기억 안 나냐? 유진이랑 똑같은 거야. 거짓말이잖아. 너 가지 말라 그랬어. 싫다 그래도 무조건 가지 말라 그랬어, 너. 네가 싫다고 안 하면 나 아무 데도 안 가. 싫다 그래도 가지 마. 왜 그러는지 말을 해. 네 말이 진짜면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말을 하라고! 말해줘. 왜 그러는지. 한 번만.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봐.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. 김우야! 아니야. 누가 대체 진강이가 왜 네 동생이야? 진강이는 넌 동생 없어. 강순구한테 아이는 너 하나뿐이야. 진강이한텐 네가 세상의 전부였을 테고. 네가 한 거야. 진강이 마음에 사랑을 심어준 건. 진짜 좋겠다. 진강이 위로
쏟아지는 끓는 물을 네가 대신 막아줬어. 네 작은 온몸을 던져서. 나는 살고 싶어. 너랑 같이 살고 싶어. 나한테도 그냥 너는 너야. 그럼 난 어떡해? 어떻게 나는? 돌아가. 어디로? 너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. 처음부터 네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건데. 나 혼자 어디 갈 수 있기는 해? 내가 이런데 너 그래도 죽고 싶어? 아니, 살고 싶어. 사랑해, 나.